두 번째 주제는 루트와 레디컬입니다. 스퀘어 루트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많이 써왔던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4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4는 2 곱하기 2잖아요. 이제 같은 팩트가 두 번 반복해서 곱해졌죠. 그렇죠? 그럴 경우 그러니까 같은 것이 두 번 반복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반복해서 곱해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nth square root of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는 2의 square roo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2는 뭐냐는 거죠. 2는 4의 square root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거 square root라고 그랬느냐? 아니죠. 이거는 4는 2의 square고, 그죠? 2는 4의 square root입니다. square라는 표현과 square root라는 표현은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죠. 근데 4는 또한 마이너스 2의 제곱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를 만나더라도 곱해지더라도 4가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서로 같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정의하기를 같은 것이 반복돼서 곱해져서 나오는 것을 어떤 스퀘어 루트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4는 마이너스 2의 스퀘어이고 또한 마이너스 2는 4의 스퀘어 루트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거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이 가로를 묶어둔 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로를 묶어놓지 않게 되면 다른 의미가 돼요. 이건 이때는 이게 4가 되지만 가로가 없으면 마이너스 그냥 2의 제곱이면 2의 제곱이 4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4의 어떤 스퀘어 루트가 되는 것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역으로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4가 있어서 이게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4가 있어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4가 될 수 있는 것이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스퀘어 루트가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4로 표현을 하고 2는 플러스 루트 4로 표현하자. 이렇게 정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K의 스퀘어 루트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두 개의 팩터. 그죠? 그 곱이 K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이 9다. 그러면 9의 스퀘어 루트는 X죠. X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를 채우는 거예요. 위에 우리가 도출했던 이 논리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기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9인데 루트 9은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제곱과 루트가 서로 상시해서 날아가 버리고 3만 남게 되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녀석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그대로 그냥 따라 붙는다는 거. 자, 5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제곱했을 때 5가 될까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으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뭔가 제곱해서 5가 되는 것이 있긴 있겠는데 그게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다. 계산해보면 5긴 하겠는데 아유 귀찮다 이 말입니다. 루트만 씌워버리면 되죠. 이것도 그냥 루트만 씌워놔버리면 될 텐데 그럼 왜 이거는 왜 계산해뒀을까요? 이거는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시플 스퀘어 루트라는 것도 있는데 스퀘어 루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플러스인 것을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된 것이라는 거죠. 주요한 것. 큐브 루트는 3이 붙는 거예요. 세 개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5, 125의 큐브 루트는 5가 되죠. 그죠? 근데 상당히 재밌는 건데 이게 홀수잖아요. 홀수일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5든가 마이너스 5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125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되죠. 플러스 5가 들어가서는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고 여기도 마이너스 5가 들어가서는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nth root of a number.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봤던 것을 두 개, 스퀘어 루트와
큐브 루트를 계속 확장해서 나가서 4, 5, 6, 7, 8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면 이제 엔스 루트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4로 나와 있죠. 4를 이렇게 읽는 것은 the first root over 16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first root, 3일 때는 cube root.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root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는 radic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adical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index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k라고 불렀던 이 녀석을 radicant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16은 2의 4승이잖아요. 4승은 exponen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짝수이냐, 인덱스가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방금 살펴봤다시피 짝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경우로 다 생각해 줘야 됩니다. 즉 16의 스퀘어 루트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적어주는데, 근데 이제 프린시플 스퀘어 루트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홀수이다. 홀수라고 한다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홀수일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파지티브 하면은 파지티브한 스퀘어 루트가 나올 거고, 이게 네거티브 하면은 네거티브한 스퀘어 루트가 나오겠죠. 그런데 또한 안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81인데 앞에 있는 게 또 짝수란 말이에요. 인덱스가 짝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리얼 루트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 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숫자가 뭐 마이너스 81이든 뭐 마이너스 16이든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a 스퀘어가 169다. 그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찾아봐라. 169의 스퀘어 루트를 씌우는 거죠. 이게 짝수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가능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169, 플러스 마이너스 13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9죠. 그죠?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자, a, b, c, d가 있는데 각각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거죠. 이베리에이트 해봐라는 거죠. 자, 49는 루트 49와 49의 루트는 다릅니다. 그죠? 49의 스퀘어 루트를 찾으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이거 그냥 플러스 루트 49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건 7밖에 없죠. 이게 마이너스 루트 49면은 그걸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7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11b 스퀘어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 제곱 날라가면 마이너스 11b 스퀘어가 남겠죠. 이미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121b to the 4, 121b to the 4의 스퀘어 루트를 찾아라.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씌워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11b 스퀘어가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큐브가 나왔네요. 큐브인데, 큐브 오브 이번에 뭐죠? 마이너스 1 오브 8이네요. 무엇을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1분의 1이 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죠. 이게 인덱스가 홀수고 안에 있는 것이 네거티브하다. K가 네거티브하다. 레디칸트가 네거티브한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이번에 짝수죠. 인덱스가 짝수고 K가 네거티브하면 이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적어도 실수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실수 내에 없다는 말은 실수가 아닌 다른 건 있을 수 있단 말이겠죠? 그럼 그건 우리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자, 트라이앵글 정삼각형이 아니고 직각삼각형이네요. 했는데 long leg 긴 쪽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쫙 그리면은 직각삼각형에서 긴 쪽이 이게 긴 쪽이고 밑에 게 짧은 쪽이 되고, 그리고 맞은편 직각과 마주 보고 있는 것을 하이파트니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하이파트니우스가 41cm고 짧은 쪽이
9cm고 그러면은 긴 쪽은 얼마이냐 하는 거잖아요. 삼각형의 B변의 정삼각형의 합은 피타고라스 점에 따라서 a2 plus b2 equals c2. 근데 b2는 9의 제곱, 41의 제곱, a제곱 더하기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a제곱은 1600, a는 루트 1600이 되는 거죠. 그냥 루트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00이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40인데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플러스 40이 됩니다. 자, 공부했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연습 문제들을 가열차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